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허창업TV 이영철입니다. 오늘은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는 그 개념적으로 구성된 특허, 개념 특허를 우선 확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예를 들면 A 발명이 2019년 3월 15일 날 출원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허 명세서에서는 A 발명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기재가 되겠죠. 이것을 이제 먼저 출원했다고 해서 선출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실시 또는 그 개량하는 동안에 또 사용하는 동안에 B 발명, 또 그래서 A에 추가된 발명이죠. B 발명을 8월 25일 날 발명했다고 하면 여기에서 국내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출원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 출원된 내용은 A 발명 플러스 B 발명이 신규 사항으로 추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선출원에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하여서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특허법 제55조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일반적으로 특허 명세서의 작성 이후에 새로운 사항 추가, 그걸 신규 사항이라고 하는데 신규 사항이 추가가 되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1년 이내라면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신청하여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단 선출원이 먼저 출원한 것이죠. 그것이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 시에 포기되거나 무효, 취하, 각하되거나 또는 특허 여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출원했다가 포기를 하거나 철회하거나 또는 무효, 각하 이런 경우가 된다면 최초 출원이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특허 심사를 거쳐서 예를 들면 우선 심사 등을 거쳐서 빨리 특허 결정이 됐다 또는 특허 거절 결정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국내 우선권 주장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심결은 특허 심판원 등에서 내리는 결정을 말하는데 이것이 해당 건에 대해서 확정된 경우라고 하면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는 활용할 수가 없다. 네, 다음으로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 번호가 새롭게 부여됩니다. 그리고 선출원은 취하가 간주됩니다. 예를 들면 3월 15일 출원하게 되면 특허 출원 번호가 발생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8월 25일 날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게 되면 새로운 출원 번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권 주장한 날짜는 인정을 받되 3월 15일 인정은 받되 그 출원은 그 취하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포기는 어떤 자기가 권리를 인정받거나 또는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까지 출원되어 있던 사실은 유효하지만은 앞으로 진행되는 권리에 대해서 등록을 못 받게 된다든지 권리가 없게 된다든지 이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취하를 하게 되면 최초부터 해당 사건이 해당 출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새롭게 출원하거나 할때 유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장점을 갖는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이지만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특허 청구 범위 기재된 내용이 선출원 시에 기재된 내용이 있겠고 또 후출원 시 기재된 내용이 있는데 그 시점에 따라서 심사 기준일이 달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 발명은 3월 15일 날 출원을 했기 때문에 명세서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A 발명에 대한 시점은 심사 기준일은 3월 15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또 B 발명은 8월 25일 날 출원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제3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을 했다고 그러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이 1년 이내라면 한 건뿐만 아니고 여러 건을 할 수도 있지만은 다만 그 시점에 달리 적용이 되어서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발명하고 연구한 결과를 특허 출원할 때 1년 이내의 기간이라면 그것을 보완하고 또 추가하여 신규 사항을 추가해서 완성도 높은 또한 건의 발명으로
특허 출원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여러분의 발명 연구 그리고 창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허 창업 TV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받고 큰 힘이 됩니다.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